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위험물 산업회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 그래서 2019년도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또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자, 합격을 잘할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강력한 법의 규제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똑같이 제15조인데, 제1항을 보면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다시 말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 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7항인데, 자, 1항의 경우에는 선임을 하는 조항이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누구다라고 선임을 하는 조항이고, 두 번째는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이것 외에 추가로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험물 자격 취득에 대한 부분에 위험물 자격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선임은 물론 안 되고요. 취급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위험물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게 바로 법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위험물 자격의 수요 증가입니다. 보죠. 위험물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취급을 합니다. 석유화학이라는 직종에서는 당연히 위험물을 취급을 하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자동차나 선박이나 모든 직종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한 직종에서 위험물을 다루다 보니까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향후 법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고양시 제휴소 폭발 사고 있었죠. 자, 이런 사고 등에 인해서 향후에는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업 현장에서의 전문성 요구로 인해서 시험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을 한번 보죠.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장에서 활용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자, 정유 및 석유화학 관련 기업, 그리고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이고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고, 조선소, 선박 관련 기업, 그리고 공무원 및 기타 위험물 관련 공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붙습니다. 다음에 노후를 위한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이라고 있죠.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선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나이에 관계없이, 자, 노후에 어떤 사업장에서 선임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면 선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취업 및 활용 사례. 그래서 자, 이건 우리 학원에서 취업을 한 사례. 어차피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니까 실제로 취업한 사례,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학원의 사례를 조금 여기다가 가져놨습니다. 자, S전자회사 취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산업 기사를 가지고 여기에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2 위험물 저장소 취업.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 나중에 위험물을 공부하다 보면 제조소도 있고 저장소도 있고 취급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가 되겠죠. 물론 법적 기준은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 자, 모든 대상이다 위험물을 제조하겠죠. 그리고 취급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들은 제조나 취급은, 물론 취급은 저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조는 하지 않지만 위험물을 저장만 한다 하더라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저장소 취업한 학생, 그리고 L 화학에서 안전환경팀 단체 수강도 있었고요. 그리고 S 전지재료 제조사 안전팀 단체 수강. 자, 이런 부분들은 취업이 아니라 직장에서 안전환경팀은 당연히 위험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에 대한 지도도 하고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기존의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필요했을 때 이걸 취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위험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산업기사는 아무나 칠 수 없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력으로는 QNET의 응시 자격 자가 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학이나 기계, 금속, 안전관리, 소방, 환경 등에 대한 전공이라면 학력으로 바로 응시할 수가 있죠. 그게 2년제라면 최종 학년 재학 중에 있거나 혹은 졸업을 한 상태에서 가능하고요. 4년제라면 졸업을 했거나 혹은 2분의 1 이상 수료를 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력은 자 이렇게 되는데 전혀 제3자가 들었을 때 그 전공은 위험물과 관련 없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QNET에 가서 자 본인의 학교를 입력을 하고 학과를 입력을 해서 결과 확인을 했을 때 똑같은 학과지만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학교에 대한 전공의 커리큘럼을 다 파악을 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QNET에 가서 로그인한 다음에 응시 자격 자가 진단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만 본인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1644-8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요. 다음 두 번째 학력 말고 실무 경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위험물 관련 직종 및 유사 직종의 2년입니다. 2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은 위험물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사 직종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보통 현장직의 경우에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것도 역시 여기에 문의하면 제일 빠르고요. 자, 실무 경력은 위험물 직종 및 유사 직종에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모든 종목,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기능사를 취득을 한 상태에서는, 이거 취득입니다. 취득을 한 상태에서는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은 위험으로 산업기사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이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군경력입니다. 자, 소총, 보병이죠. 운전병, 포병, 화학병 다 됩니다. 자, 등에 2년 이상의 군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훈련소를 제외합니다. 자, 안 되는 건 뭐 통신병 이런 쪽에 관련이 없는 쪽은 안 되고요. 나머지 포나 소총, 운전병, 화학병 대부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종목의 기능사 역시 취득을 한 상태에서는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기능사 없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총에 대한 보직을 받았습니다. 훈련소를 제외했을 때 군 제대를 하면 2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대를 해도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대하기 전에 위험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기능사라는 것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입대를 한다면 만약에 소총수였다. 그러면 제대하기 전까지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제대하기 전에도 군 내부에서 치는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고 제대했을 때 일반 검정도 응시할 수가 있는 일단 응시하기 주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실무 경력하고요. 군 경력은 합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1년 6개월이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 혹은 입대 전에 실제 실무 경력을 6개월 이상 정도 경력 가지고 있다면 두 개 합산했을 때 2년 이상이 되면은 역시 칠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는 기능 경기 대회. 자, 이건 전국이든 지방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상이든 간에 입상만 되면 됩니다. 종목 상관없이 구분 없이 입상자는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내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험 과목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줍니다. 그리고 60점 합격이고요.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습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인데 총 60문제고요. 그 중에서 60점이라면 36문제입니다. 요거 맞추면은 합격인데 과락이 있죠. 각 과목당 8개 이상은 맞춰야 하고요. 과목당 8개 이상 맞춰야 하고 전체적으로 36문제 이상을 맞추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숫자는 뭐냐면 그리고 일반화학 20문제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위험물 성질과 취급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20문제씩 그래서 60문제입니다. 우리 배우라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자 일반화학은 50점 이상은 확보를 무조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목도 75점. 3과목 70점으로 일단 평균 계산했을 때 최소값 계산했을 때 이렇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년 기준으로 필기 출제 경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반학은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의 등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 혹은 두 문제 정도는 새로운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18년 기준에는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나온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답도 같은데 문제 질문을 조금 삥 돌려서 묻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화학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 등장과 새로운 경향이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과목인 화제방 및 수화방법도 관연도에 비해서 신경향 문제가 다수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3과목은 관연도 기출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질문 형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2과목과 3과목에 나왔던 이런 경향들이 1과목에는 둘 다 적용이 됐던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강의 커리큘럼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강의를 하긴 하되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강의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초화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 강의 전에 꼭 미리 수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화학이 아니라 일반화학이라는 이 과목이 아니라 기초화학을 모르면 일반화학이나 나머지 위험물 반응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과는 상관없이 꼭 들어야 하는 아주 그냥 기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화학과 핵심 예제가 총 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뽑아서 7강으로 추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하지 않는 책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기출 문제풀이 때 그게 출제가 되었다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본문 강의에서는 이 7강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강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강의 수입니다. 화제방 및 수화방법 역시 핵심 예제 풀이를 포함해서 4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험물 성질과 취급 역시 법 포함해서 1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가 21강, 18년까지에 대한 18년 4회까지 풀이를 한 강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강의 수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간혹 한 개씩 나온다면 여기서 모두 다 설명을 드리니까 요거 할 때 다들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학습 방법 볼게요. 자, 필기 과목별 학습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화학, 그리고 화재방 및 수화방법, 다음에 위험물 성질 및 취급입니다. 그리고 일반화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초화학은 무조건 처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험 칠 때는 1과목이 일반화학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학을 먼저 하고 화재방 및 수화방법 2과목, 여기 3과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반화학은 얘들 둘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별로 없으니까 얘부터 먼저 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각 과목마다 예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끝날 때마다 이 예제를 풀어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자, 또 한 가지가
기출 문제풀인데 자 이거 듣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기출 문제를 강의를 들을까요? 아니면 화재방 및 소화방법 과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이 과목하고 기출 문제 듣고 일반화하고 문제 들을까요? 둘 중에 뭐가 낫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건 개인의 성향입니다. 자, 어떤 그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전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이 약간 덜 남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요거하고 기출 풀고 요거하고 기출 풀고 요거하고 기출 풀면은 자, 기출 문제는 이 과목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 안에 얘랑 얘랑을 묶어서 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미리 듣지 않았기 때문에 풀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문제 풀이는요. 요 과목만 들었다 하더라도 이 과목의 내용이 나왔다. 그래도 설명할 때 이게 무엇이며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기출 문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에 이거 나는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은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실기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실기는 이것 역시 기초화학은 필기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들을 필요가 없지만 필기를 듣지 않으셨다면 기초화학은 실기 때도 꼭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 실무라는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실기는 실기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위험물 산업기사는 각 과목당 어떤 식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과목의 화재방 및 소화방법 물론 1과목은 일반화학이지만 이렇게 분류 한번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옥외 소화전 설비 3개의 수원의 양은 몇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그랬습니다. 옥외 소화전이라는 것은 건물 밖에 설치한 소화전인데 거기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 이상으로 돼야 하는지 법에서 정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공식이 있거든요. 자, 옥외 소화전은 13.5 세제곱미터 여기에다가 이 물을 저장한 이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소화전 수가 몇 개라 했습니까? 3개라 그랬죠. 그래서 3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말하는 것인데 13.5라는 숫자는 항상 정해져 있고요. 여기다가 옥외 소화전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옥외 소화전의 수가 4개 이상일 경우에 5개, 6개일 경우에는 곱하기 무조건 4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도 그 소화전을 4개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만 확보를 하면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예제는 4개 이하에 포함되는 3개이기 때문에 13.5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보면 3, 5, 15, 3, 3, 9, 0, 40.5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성질과 취급 과목 보겠습니다. 자, 질산을 분해시키면 발생하는 적갈색 기체는 무엇인가 했는데 질산은 제6류 위험물이거든요. 화학식이 HNO3입니다. 근데 얘는 분해를 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H2O라는 것과 NO2라는 것과 산소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실기 시험에서는 질산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주관식으로.
하지만 필기에서는 그런 식을 화학 반응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반응에서 뭐가 발생하며 그 발생하는 물질의 성질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NO2라는 것이 숫자 2, 산소의 산에다가 중간에 이게 화학 과목이니까 화를 붙이고 앞에 있는 질소를 붙이면 이산화 질소라는 기체라는 겁니다. 얘는 색깔이 적갈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이산화 질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화 한번 볼게요. 자, 반감기가 5일인 물질 2g은 10일이 경과한 다음에는 몇 그램 남아있는가 그랬습니다. 반감기란 말 그대로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자, 처음에 이 물질이 2g 있었네요. 그런데 반감기가 5일이니까 5일 지나면은 얘는 반으로 줄겠죠. 1g만 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5일이 지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0.5 반이니까 0.5g 남겠죠. 따라서 문제는 처음에 2g 있었는데 총 10일이 지나면 5일과 5일이 지나면 남은 양은 얼마 남는다고요? 0.5g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화학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배웠고 그동안 쭉 한 번도 보지 않다가 지금 보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입니다. 반감기의 원래 공식이 따로 있거든요. 일반화 공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이해를 해서 그에 맞도록만 이렇게 풀면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화학 또 나머지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과목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답을 맞춰나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맞춘다는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실제 이 문제들은 기출 문제 그대로입니다. 나왔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이까지가 2019년도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